이제 이 목사님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나라에 180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아직도 눈치 보느라고 깨어나지 못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지금 깨어나신 목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오늘 순복음 평천교회 이승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설교일수록 감동이 큰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 저는 제 소개 먼저 간단히 드리고 말씀을 몇 가지 준비한 대로 핸드폰에 저장한 것을 보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라도의 영광에서 태어났습니다. 전라도에서 광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5.18 사태를 보았습니다. 6.25 전쟁은 보지 못했지만 5.18 사태를 보았고 또한 태극기 국민운동을 저는 판기국대 시청에 세 번째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지함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과 불법 탄핵을 위해서 저는 주변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라면 이 시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영적 시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제2의 고향같이 시청을 드나들었습니다. 집회가 없더라도 시청의 소식이 궁금해서 드나들다가 저는 켈로 지원이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왔을 때 켈로에 지원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태극기 집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 방해하는 세력을 애국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켈로 부대에 지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켈로 부대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욕을 많이 배우는데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껏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욕이 이만큼 나오는데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욕은 하지 않고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라도는 빨갱이다라는 것에 불편했고 목사가 왜 기도를 하는 거 나오지 않느냐 저는 다 이해합니다. 제 옆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 탄핵이요 이혼 탄핵이요 저는 켈로 부대에 그래서 지원해서 이렇게 많은 이 대원들과 같이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욕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좌파를 잡는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로 요즘에 이제 시청이 고향이었다면 태극기 운동의 고향 박근혜 대통령의 무대 석방의 고향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서청대가 고향이 되어서 서청대를 자주 드나들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비록 뵙지 못하지만은 서청대를 가서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무대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태극기 사회자이신 김경애 교수님과 주일 오후 4시에 한반도 완전 정화시 그 기도 콘서트에 제가 말씀과 기도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지금 이때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그 틀에 의해서는 영적으로 타락했고 종교가 타락했고 많은 부패와 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청소하시기 위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희생양이 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은 헌법 84조로 적용도 받지 못했습니다. 불법 헌법 수호의 가치가 없다고 헌법 수호의 가치가 없다고 불법 파멸시켰습니다.
헌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 왜 헌법을 뜯어버시려고 합니까? 그 헌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헌법을 뜯어고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말 파면됐을 때, 대우기 집에 나왔을 때 정말 그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서청에 자주 드나들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인 그 또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학면세점은 제가 몇 번 참석했지만 연사는 처음이지만은 오늘 불법 탄핵과 불법 파면으로 인해서 우리 대통령님이 계신 곳에서 저는 멀찍이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연사로 나와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의 찬성표를 던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 은혜를 대신을 왜 갚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은혜를 왜 대신을 갚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는 요즘 우리는 우리 애국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섬겨주어서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이제 시청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다 한데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합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검진이 무엇입니까?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질 개선을 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될 때인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아리들이 종합검진을 했다고 합니다. 노란 병아리가 종합검진을 했는데 피를 뺐는데요. 무슨 피가 나왔을까요? 노란 병아리는 노란 피가 나왔습니다. 파란 병아리가 체액을 했습니다. 무슨 피가 나왔겠습니까? 파란 피가 나왔습니다. 빨간 병아리가 피를 뺐습니다. 무슨 피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빨간 피요? 그렇지 않습니다. 빨간 피가 안 나왔습니다. 무슨 피가 나왔냐면 검정 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붕어빵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득실득실하고 불법이 득실득실한 이때에 사람은 오열된 태극기 국민들이 다시 한번 하나되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님 무대석방 및 복권의 운동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애국 국민들이 종합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베이컨은 말했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지하게 감옥에 옥중 투쟁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여러분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하나로 뭉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스피노자는 얘기했습니다. 오늘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힘들고 고단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런 어려움에 풍전등화 같은 시기에 여러분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자유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가운데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가운데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줄이겠습니다. 위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알펜주인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부호재창함으로